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이 시작되는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죠. 그러면서 밤 9시 이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부터는 시내버스 운행도 뜸해졌고요.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내버스 야간 운행량을 20%가량 줄여서 밤 시간대에 다음 달이 아니고 이번 6일이죠. 예, 이제 달이 바뀌었으니까 20%가량 줄여서 밤 시간대에 10분 간격이었던 버스가 15분에 한 대꼴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네요. 단 심야버스와 마을버스 20개 혼잡 노선은 제외가 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한 40대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채 일주일 동안 숨겼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미룬 사이에 지금까지 7명이 감염이 됐고 2,000명 넘게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창원시는 거짓말을 한 그 40대 확진자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검사비 다 합쳐서 3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서 집안 곳곳에 이 곰팡이가 번식한 그런 환경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고 초등생 아들에게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말라면서 등교를 시키지 않은 친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2세에서 10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상당 기간 동안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해서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실제로 건강에 위협이 발생했거나 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의 시작인 오늘 제9호 태풍 마이삭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에는 전남 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일부 남부지방에는 무더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에서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전날에 비해서 조금 내려가겠지만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요. 또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9월이 시작된 9월 1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되고 이러면서 일상의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모든 국민들이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100세를 준비하는 화요일인데 뭐 일상의 불편함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아 그럼요. 지금도 이것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예. 원래 칸막이 없이 진행하다 이 지금 바뀌어진 네. 우리의 경계태세를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칸막이를 뒀습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지금 얼마나 위중한 네. 상태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보다도 의료계에서 보는 상황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네. 되고 있죠. 또 방역당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전 유행했을 때보다 사실 지금 전염력도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네. 특히 깜깜이 환자들 내지는 그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외출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씻기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수 씨께서 이제 칸막이 말씀하셨는데 제 심정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해도 그게 좀 더 안심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SNS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감염이 돼서 조용하게 있는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죽어간다. 정말 끔찍한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감염자들을 보면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집에서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그 모임 있잖아요, 모임. 네. 그래서 이제 있는 모임 같은 것들 없는 모임을 만드는 경우는 이제 없는데 이제 결혼식이랄지 이제 큰 이게 모임들이 있는 분들은 정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어쨌든 가능한 한 모임을 안 하고 하시더라도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개인 방역에 굉장히 철저하실 필요성이 있는 게 요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게 참 요즘 보면은 약간 두더지 게임 같아요. 까먹고 있으면 툭 튀어나오고 그것도 잡았다 싶으면 또 튀어나오고 네, 네. 그래서 나 어떤 두더지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때리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2주간 정말 우리가 협조적으로 서로 함께 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길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이러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무기력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뭐 매사 귀찮다, 뭐 이것저것 하기 싫다, 번아웃 증후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 죽겠어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완경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네.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슬기로운 완경기 생활 이렇게 해서 완경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눌 아주 특별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완경기를 잘 넘기고 지금도 44 사이즈의 건강한 몸매를 뽐내고 있는 이분입니다. 항상 소녀 같은 목소리와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나 그대를 알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언제 언제까지나. 네, 가수 진미령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르신다. 네. 저 그대로라뇨. 아이, 많이 변했어요. 아니 최근에 그 임영웅 씨가 네. 미운 사랑이라고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대박이 네. 났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 조회수만 해도 막 900만 건 그리고 뭐 방송에서 나온 걸로도 200만 건 그러면 그 합치면 한 1100만 건 됐단 말이에요. 네. 아 거의 이거 영화로 보면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건데 그렇죠. 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저는 제 그 유튜브에 그 미운 사랑이란 제가 노래 부른 미운 사랑은 지금 3천만이 넘었어요. 은근히 자랑을 또 껴가지고. 그럼요. 네. 아이고 자랑할 만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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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임영웅 씨가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에 지금 방금 보셨던 화면은 그 전에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송광호 작곡가와 자주 만나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 이제 신인 가수인데, 신인이 아니라 어떤 가수가 있는데, 미운 사랑을 너무 잘 불렀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너무 네. 편안하게 잘 불렀더라고요. 네. 네. 그럼 우리가 그 미운 사랑을 네. 진미령 감성으로. 그래서 잠깐 좀. 아,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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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원곡의 맛이 있어. 선생님 진짜 아침형 인간이시네요. 어쩜 이렇게 아침에 노래 잘. 원곡의 맛이 있어요. 너무 좋네요. 이 노래도 노래지만 오늘 또 모신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 개미 허리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연세로 가는 나이죠 지금 그죠? 네. 미스 나이 물어보는 건 실례지만 네.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아, 6학년 하고도 네. 넘었어요. 야. 아니 근데 6학년 하고도 넘고 이러면 신체적 변화가 많이 오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완경기라고 하죠. 완경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전에는 폐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감이나 의미상 완경이 더 맞다라고 해서 요즘은 완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전에 좀 젊었을 때는 여성들은 누구나 수호천사가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몸을 방패처럼 보호해주는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경이 되면 이 수호천사가 방패가 더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심할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안면홍조는 물론이고요. 발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또 극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탈모가 생긴다거나 우울감, 그리고 또 안쪽으로는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바깥으로는 피부 노화가 가속화가 되죠.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면 또 겉으로 봤을 때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40대, 50대가 돼도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괜찮은데 라고 했다가 이 완경기를 겪으시면서 아 이제 나도 늙는구나 라고 느끼신다고들 해요. 네. 지미령 씨도 완경기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예. 아주 편안하게 넘겼어요. 그때 그 저 아는 한의사분이 제 체질적으로 좀 상체에 열이 많아서 상체 열을 좀 하체로 내려보내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라는 게 기억이 나서 이제 저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땀이 송골송골송골송골 콧등에도 그렇고 요요 턱에도 그렇고 송골송골 나서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땀이 송골송골 나니까 막 너무 민망스럽고 그래서 막 부채질 그래서 저는 뭐 홍조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 안 겪고 그냥 그 발한 그걸로만 조금 왔다가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시작한 운동이 스쿼트. 그래서 그런지 하동아 선생님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쏙쏙됩니다. 그러니까 상열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아주 버텼어요. 그 심하게 겪지 않으신 부분은 너무 다행인데 또 저희 집에 심하게 겪고 계신 분께서는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그렇게 찐다고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완경기라고 읽고 살쪘다라고 이는 풀이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완경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성 호르몬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 이제 신진대사를 좀 떨어뜨려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소비량들을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에 이제 신진대사와 에너지 소비량이 주니까 내가 이전하고 똑같이 먹는 것만 갖고도 결과적으로 과식을 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돼서 이 완경기를 딱 지나면 평균적으로는요 5kg 정도가 불어요. 그러니까 이 5kg 정도가 딱 부니까 살이 쩍 찌고 몸이 이렇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5kg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배로만 가나 봐요. 어머니는 배에 튜브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문제죠. 보통 이제 젊었을 때 여성분들이 이제 살이 찔 때는 영등이나 허벅지 부위에 이제 살이 많이 생기는데요. 완경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지방이 복부로 쌓이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체형이 좀 이렇게 표현해드려도 모르겠지만 해야겠네요. 거미. 거미가 체형이 돼요. 배만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 완경기를 겪으면서 중부지방형 체형, 거미형 체형 이렇게 되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 증후군도 늘어나고요. 심지어 암까지도 늘어나면서 원래 없었던 다양한 여성 질환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완경기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체중을 줄여야 완경기 증상도 완화시키면서 또 이후에 이어질 노년기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 완경기 때 이 급격하게 찐 살은 6개월 안에 안 빼면 이거 영원히 안 빠진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 완경기뿐만이 아니고요. 급격하게 체중이 변하신 분들, 뭐 산후에도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다들 6개월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은 원래 항상성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체중이 있었을 때 갑자기 살이 쪄도 몸은 빨리 살을 뺄 수 있도록 하고요. 갑자기 살이 빠졌을 때는 또 역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몸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 세트 포인트가 바뀌는 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이전에 살을 빼면 이전 몸무게를 기억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지만
동안 이 몸무게로 오래 유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 찐 몸무게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빼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 진미령 씨는 오늘 들어올 때 봐서 다들 공감을 하겠지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5년 동안을 47kg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치열하게, 치열하게. 당시 모습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몸매나 이런 게 변화가 없어요. 아이돌, 아이돌이에요. 네. 오. 오. 정말 전쟁의 전쟁. 저 네. 얼굴이 데뷔 때예요. 18. 야. 아, 그래. 저는 이때가 너무 예뻤던 저 때는 저 40 중반, 30 중반, 저게 40 초반. 네. 아, 저것도 한 40 중반, 50, 거의 한 50 됐어요. 아, 이때 돈 많이 버셨나봐요. 사진에 저 아, 정말 그대로를 유지하고 네. 계시니까 네. 그 비법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47kg 체중 유지법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 30 곱하기 3, 이거는 그거잖아요. 30회씩 3세트. 이게 하체 근육 단련이라는 건데. 그럼 거의 100개 한다는 얘기인데. 매일매일 하세요, 혹시? 매일은 이제 안 하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완경기 지나서 뭐 한 50대에는 정말 나이살이 저를 피해 간 게 아니에요. 제가 피해서 정말 치열하게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매일 안 해도 이틀에 한 번씩 해도 네. 스쿼트에 30개씩 3세트 정도,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한 번 하면 한 100개씩. 네, 근데 그거는 매일 안 하고 네. 운동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그래서 30번 하고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생각나면 30번. 또 왔다 갔다 하다가 30번. 예.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안 되겠는데? 할 때에는 하루에 몰아서 하고 좀 이제 탄력이 붙은 거 같다. 탄력이 좀 있는데? 하라고 할 땐 조금 느슨해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이에요. 정수 씨는 몇 개예요, 스쿼트? 아, 저는 한 20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30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한 차 박사님 몇 개 정도? 저도 뭐 어금니 꽉 깨물면 30개 할 수 있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요. 윗몸 일으키기는 100개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운동 얘기하면 작아지는 거 아시죠? 저도 그래요. 저는 굉장히 작아져. 이게 저는 초보자여서 그런지 한두 번만 해도 막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법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스쿼트는 그냥 기계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를 이제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맨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벽에 기대서 벽에 쭉 기대서 그냥 다리를 쭉 내려요. 근데 엄지발가락하고 내 무릎이 엄지발가락을 넘어서 내려가면 안 되고 등을 기대고 발을 조금 내밀더라도 무릎이 엄지발가락 뒤에 있는 것 같이 해서 일단 등을 기대고 그렇게 앉으세요. 일단 등 기대면 편하겠네요. 의자에 앉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편한 것 같지만 이 허벅지가 이제 점점 굳어오듯이 아파지고 다르르 떨려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등을 기대고 연습을 좀 하다가 조금씩 단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맨몸으로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자꾸 해 버릇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완경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안해 주신 게 이제 체중 조절을 위한 것도 있고 근육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 운동법인데. 그래서 한동환 선생님이 또 뭔가 제안해 주실 게 있는 거죠. 네네. 아니 진미련 선생님께서 이제 완경기를 이제 가볍게 넘기셔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땀 정도 나는 정도로 넘어가셨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는 정말 운 좋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심하게 안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유전적으로도 그런 게 있나. 저는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지민아 선생님께서는 이제 바람만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완경기 겪으면서 지질 대사에 의해서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굉장히 짜증이 많아집니다. 또 화도 많이 내고 심리적인 변화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복부 피하 지방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한태에서는 완경기 증상도 완화시키면서
또 복부와 허리를 날씬하게 할 수 있는 치아법과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예. 자, 이 운동법을 한트로 만나봅니다. 한트입니다. 반대로.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은 거예요.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오늘 한테에서는 이제 갱년기 증상과 복부, 피하지방과 허리를 날씬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준비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과거 어머니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하셨던 동작들인데요. 첫 번째, 다듬이질. 오~ 아, 이거 스트레스 많이 풀리죠? 그렇죠. 이거 하면서 욕도 하시잖아요. 못 들으셨죠? 네. 네. 두 번째, 쌀 씻기. 아, 쌀. 아, 매일 씻죠. 매일 씻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건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세 번째는 배짝입니다. 세 번째, 배짝이. 배짝이. 네. 배짝이는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세 가지 동작을 응용해서 해볼 텐데요. 먼저 혈자리 두 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네. 발을 하나 올려볼게요. 조교. 갱년기 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 중에 하나는요, 바로. 네. 발목 안쪽 복숭아뼈. 네. 에서 자신의 손가락 네 개를 붙였을 때 끝나는 부위. 아하. 여기가 삼음교. 아, 삼음교.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위고요. 삼음교. 자, 조교. 네. 네, 저쪽 조교. 조교 뒤로. 네. 뒤로. 또 한 군데는 양쪽 어깨에서 이렇게 일곱 번째 그 경추 제일 튀어나온 부위랑 어깨 네. 끝부분을 이었을 때 중간 부위. 이 부위가 바로. 가운데. 견정. 네네네네. 견정. 네, 저도 거기가 조금. 네, 많이 뭉치셨어요. 양쪽에 다 있겠죠. 자, 이 두 군데를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자, 저 시범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물병이 있으시면 물병을 네, 물병. 준비해 보실까요? 네. 물이 다 들어있어도 되고요. 지금은 3분의 1 정도 채워져 있는데, 물병이 없으면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손으로. 자신의 삼음교를. 툭, 아하. 툭, 여기 툭 쳐주는 거예요. 제기 차지하죠. 제기 차기는 저거 쳐주고, 자 자신의 또 물병으로 네. 자신의 견정혈을 아 이렇게 툭. 아하. 시원. 시원한데. 그렇죠. 자 이게 등산할 때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병이 없으면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아. 손으로 하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옆에 아무도 없으면. 기마 자세로 다듬이질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그런데 옆에 누가 있다. 그러면 자 옆으로 돌아서 네. 어깨. 자 기마 자세로 기마 자세로 하고 상대방은 견정혈을. 아~ 오 시원해. 아 이게 물이 들어서 힘도 한꺼번에 잘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뒤로 돌아서 예, 예, 예. 자 기마 자세로. 야 이게 부부간의 감정이 실리면 부부간에 하지 마세요. 아, 예. 됐습니다. 야.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 쌀 씻기. 쌀 씻기는 아까 지민 선생님께서 스쿼트 자세 말씀하셨는데 네. 스쿼트 자세로 하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구부리셔도 돼요. 자 쌀 씻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양팔을 X자로 해서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찔러. 고개는 드시고 자 쌀을 씻어볼게요. 다섯 번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 씻으면 당겨서 당겨서 그렇죠 그렇죠 자 반대로도 씻어볼게요 네. X자를 반대로 겹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당겨 보시고 아 이거 소림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철사장 맞아 맞아 철사장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을 씻었으면 물을 맞춰야 되겠죠 네. 자 물을 맞춰 볼게요 물을 이렇게 맞추죠 고개를 드시고 자 물 맞춰 보세요 버티세요 빠근하죠 너무 무술인데 그러니까 자 빠근하고 시원합니다 네 그렇죠? 시원해요 땅에 물 맞추는 거 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밥이 설릴 거나 진밥이 됩니다 자 물 맞추기 끝났습니다 네 자 배 한번 짜볼까요 네 배 짜는 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뭐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당겼다가 뭘 넣어요 아 그래요 네 당기는 걸 보통 바디라고 하고요 바디 넣는 거를 북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고 그래서 당기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이때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 게 포인트예요.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무술인데 무술인데 오늘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아니 무술이야. 잘 말이 안 듣는데. 아 그러니까. 그죠. 자 기마 자세로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무술 배우는 거 같아. 배가 다 완성이 되면 배를 잡고.
털어주시죠. 아하. 마무리. 아하. 자, 이 운동 세 가지를 진미령 선생님의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됐을 때. 그 노래 좋아. 좋은 노래 있지. 네, 네. 그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딸이 있으면, 딸이 네. 있으면 이 노래 좋아요. 음악 주실게요. 네. 물병 잡으시고. 물병을 쓴 손으로. 삼문경. 견적. 태어나죠. 아. 자. 기말 자세. 반대쪽. 쌀 씻기. 자, 찌르고. 다섯 번만. 당기고. 찌르고 다섯 번, 고개 들고 찌르고 하나 둘 셋. 자, 물 마시게 해볼까요? 물 마시고 고개 들고 반대쪽 버티세요. 손 먹고 반대쪽. 네, 배짝이.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이거 어려워.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넣고 당기고. 자, 배가 완성됐습니다. 자, 마무리. 자, 어깨를 툭툭 털어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어떠세요? 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요? 아, 지금 너무 어깨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저 스쿼트를 몇십 개씩 하는데 지금 요 동작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은 양의 스쿼트를 한 느낌? 아, 네. 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뭐 아, 매일 얘기했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거. 꼭 해보세요. 네. 아, 무술 같아요, 무술. 그러니까. 무술 같고 저희 뒤에서 따라하면서도 신났어요. 네. 네. 자, 또 볼까요? 네. 자, 47kg 체중 유지법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자리가 바뀌면 식사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어? 나이 앞자리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대, 50대, 60대. 네, 그러니까는 제가 한 40대부터 밥은 100g 정도. 지금도?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60대니까 네. 100g에서 더 사실은 줄여야 하는데. 그럼 살 수 있나요? 어쨌든 살고 있는데 아침에는 제가 정말 잘 먹으려고 해요. 아침에. 공주같이 잘 먹고 저녁을 정말 아주 형편없이 먹는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100g에다가 밥이 100g이면 반 공기거든요. 네.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생선 한 반 토막, 오등어나 삼치나 가자미나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불고기, 아침에 전 고기를 먹어요. 고기 한 50g에서 60g 네. 정도 밥을 먹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한 4-5시쯤 돼서 또 이제 아침보다는 좀 덜 잘 먹지만 그때는 탄수화물 50g 정도에 그다음에 이제 주전부리 처럼의 반찬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이제 70대가 되면 이제 밥을 어쩌지? 그러니까 물만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되면 또 비리비리 되겠죠. 그러니까 또 고기에 맞춰서 뭐 50g에서 뭐 30g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갈. 역시 소식을 하니까 너무 편안해요. 저는 아니 근데 저기 밥 양을 보니까요. 네. 100g이면 밥이 한 반 공기고 네. 아까 한 보니까 50g이면 한 4분의 1인데 네. 야, 저거 허기져서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대신 옆에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평소에 저렇게 안 했던 사람은 어떻게 저 습관을 유지할까? 저런 소식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불가능.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갱년기가 걱정이 된다면
생일 때마다 밥 숟가락을 하나씩 덜 나고 말씀드리거든요. 갑자기 양을 반으로 줄이는 건 너무 힘든데 한 숟가락 정도씩만 뭐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덜게 되면 약간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근데 소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방적으로 먹는 양을 확 줄여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영양 결핍이 오는데 선생님 방법이 너무 좋은 이유는 밥은 줄여서 탄수화물의 함량은 줄였지만 반찬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지방질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은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그렇고. 그래서 밥량만 줄이고 나머지 반찬들을 통해서 특히나 좀 단백질을 잘 채워서 드신다고 하면 체중 감량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그렇게 쭉 해왔어요. 아니 그래도 저 생일 때마다 한 숟가락씩 줄이려니까 왠지 서글퍼. 그러니까 나이도 먹었는데 밥은 덜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아 근데 아까 쌀 보니까 쌀이 모양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롱그레인이라 그래서 동남아에서 먹는 안남미. 길쭉한 거. 네. 그 쌀이 저는 너무 고소해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그리고 밥을 제가 빨리 먹는진 않고 저는 제 옆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다 먹고 의자에 기대고 앉아있고 그럴 정도로 제가 밥을 천천히 먹거든요. 그러니까 100g 가지고 충분히 저는 즐겨요. 아니 우리가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 가면 거기서 밥 먹으려고 하면 밥알이 날아다녀요. 맞아. 그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먹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게 밥을 할 때요, 그 안나미를 물을 조금 더 부세요. 그러면 아주 아주 맛있는 밥이 돼요. 오늘 보면서 정말 진미령 씨는 똑똑하신 게 첫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요, 몸이 먼저 늙을까요? 마음이 먼저 늙을까요? 이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몸! 예, 뭐냐, 몸이 먼저 늙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주는데, 머리는, 아이, 나 아직 20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갭이 생기니까 자꾸 더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은 만큼 밥을 줄여라. 이 굉장히 똑똑한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밥을 먹다 보니까 밥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남미라고 하는 게 날아다니고 우리가 뭐 냄새도 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이제 장립종, 긴 거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 먹는 건 단립종, 좀 짧은 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분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립종인 안남미 같은 동남아 쌀은요. 단백질 함량이 좀 높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먹는 쌀은 전분질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면 전분질인 우리 쌀들은 전분이 녹아나와서 서로 엉겨붙으니까 찰지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안남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까 서로 엉겨붙는 성질이 떨어져서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까 오래 씹으면 아까 고소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실질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좀 높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한 분들은 쌀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조금 이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든 저거든 간에 많이 먹으면 그거는 일단 안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쌀만 먹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안남미 쌀을 사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스민 차 있지요. 중국집 가면 주는 자스민 차 그 우린 물로 밥을 지면요. 정말 향기가 좋은 맛있는 아 그래요? 요리에 일각이 아주 중요하네. 그렇죠. 또 원래 요리를 잘하시니까. 저 프랑스 요리 학교 나왔어요. 그러게요. 진짜요? 꼬르모. 꼬르동. 아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밥을 할 때 한국의 밥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한번 딱 시작이 되면 절대 안 열잖아요. 근데 이 동남아 쪽에서 밥을 할 때는요. 물을 많이 넣어갖고 끓인 다음에요. 위에 물을 한번 버려요. 그러니까 그 냄새들이 좀 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진미령 씨가 말씀해 주셨던 뭐 자스민을 넣는다든지 물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입맛에 맞춰서 굉장히 잘 구하내내신 좋은 팁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또 그런 다이어트 할 때 매운 음식은 피하라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매운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보면 한국 고춧가루 다이어트가 한동안 유행했거든요. 닦고 다니면서 뿌리라고.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게 먹게 되면은 이게 열을 확 올려줘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우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정량을 먹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일단 매운 걸 먹으면 매우니까 뭘 자꾸 넣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매운 것 때문에 과식이 유발되고 입맛이 너무 올라와서 자꾸 먹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아서 매운 걸 드시는 건 좀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매워 죽어도 그냥 참고 버티면 살 빠지는 건가요? 양을 딱 맞추면 먹는 거죠, 뭘. 아, 그렇군요. 사실 완경기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이런 매운 음식을 좀 피하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갱년기 증상 중에 제일 흔한 증상이 안면홍조랑 야간발안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왜 생기는 거냐면 내 몸의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매운 음식, 특히나 캡사이신이 들어간 음식 먹으면 엄청나게 땀나고 열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갱년기 안면홍조 증상이나 발안 같은 증상들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매운 음식을 좀 배제를 하시고 좀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소식하는 습관 중에서 아까 진미라 선생님이 밥을 굉장히 천천히 드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라서 한 번 더 강조해드릴게요. 보통은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15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소식을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셔야지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저녁을 한 5시, 6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 11시에 먹으니까 의도치 않게 간헐적 단식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빨리 먹게 되거든요. 그 쌀 냄새 맡으면 반찬 냄새 맡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허기질다 그럴 때 저는 숟가락을 잘 안 쓰고 젓가락을 쓰되 조금 먹고 그다음에 괜히 저쪽 부엌에 가서 뭐 딴 거 하나 하다가 와서 또 앉아서 먹고 해서 15분을 넘겨서 그 100g을 먹습니다. 아니 근데 저녁을 4-5시에 먹고 다음날 9시 10시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때는 자는 건데 잠이 옵니까? 습관이 돼서. 습관이 돼서. 잠이 오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그러게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차 박사님께서 이제 매운 음식의 부작용 중에 매운 음식을 먹고 매운 맛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을 더 먹는 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방송에 보면 여러분들 매운 음식 먹고 이렇게 벌칙으로 먹잖아, 먹이잖아요. 그럼 막 먹다 보면 뭘 찾아요? 물을 찾아요. 그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운 음식을 먹고 이 매운맛을 가시게 하려면 음식으로 해결하려면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이면 돼요. 아, 그래요? 캡사이신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만 넣고 가글 해서 삼키면 매운맛이 싹 사라집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을 우유도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우유도 넣는 게 좋고요. 물은 전혀 효과가 없고 더더욱 음식으로 해결하는 건 비만의 지름길이니까. 아니 가끔 집에 떡볶이 사오면 아이들이 그거 이렇게 먹고 아 이럴 때 물을 주는데 물을 하잖아요.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우유라든지 매운 떡볶이 떡볶이나 매운 닭발이랑 같이 오는 음료수 있죠. 네네네. 효과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래도 살기만. 맛있잖아 그거. 같이 먹어야 한다. 조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에 매운 음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알았어요. 그렇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체중 유지법인데요. 마지막은 석류로 여성 호르몬 보충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석류가 그 갱년기라든가 완경기를 거친 사람들한테 그 호르몬 대용을 해준다고 그래서 석류를 즐겨 먹는 편이에요. 근데 뭐 요즘 시중에 나가면 석류에 대한 그 음료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뭐 에스트로겐인가? 에스트로겐. 호르몬에도 영향 주는 거. 근데 체중 유지법이라고 해서 석류가 나왔다는 건 이게 체중 감량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지방 분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다들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차근차근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석류가 여성한테 좋은 과일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우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건 여성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고요. 석류는 이른바 천연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엘라그산이 화학 구조가 실제로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까 내 몸에 들어와서 살짝 내 몸의 장기들을 속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신 여러 가지 비만이나 지방 대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관여를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엘라그산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방금 이제 진미령 선생님이 지금 이제 또 뭐 지방 분해 얘기를 또 얼핏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이제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에 물하고요, 석류즙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판에 떡지떡지 이렇게 기름을 붙이고요, 물하고 석류즙에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술술 흔들어 봤죠. 그랬더니 물에 담근 판은요, 기름 제거 0. 자, 그런데 석류즙에 담은 판은요, 이렇게 딱 들어보면 둥둥 떴죠. 네. 그만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 많이 제거가 돼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석류즙 안 자체에 지방 친화적인 성분이 있어서 자기가 지방을 잡아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이제 우리가 지방이 있는 것과 석류즙을 먹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정말 기름이 옆에 둥둥 떠다녔거든요.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자, 그런데 또 이제 석류즙에 있는 성분 중에요, 이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자, 이것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실험으로 증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요, 난소를 절제한 쥐에게 폐경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거죠. 결국 난소를 제거를 했으니까 석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감소를 했고요.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중은 48%, 복부 지방은 64.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정상 지방세포에 비해서 석류 투여 후 지방세포를 보면 지방세포 숫자가 좀 줄어들고 한곳 사이즈가 좀 없어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방분해 효과가 있으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석류에는 엘라그산 성분 말고도요, 안토시안이나 아니면 폴리페놀 이런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건 뭐냐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높인 다음에 석류 주스를 투입을 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21%나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우리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 다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4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완경기 때 지방 세포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류즙으로 암 세포를 줄일 수 있으면 이게 항암에,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석류를 이제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여성들에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암인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의 발병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석류에 많은 엘라그산은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이제 엘라그산이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으면서 항암 작용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암세포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암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석류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지미령 씨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입 심심할 때 간식으로 드시기 좋게 제가 한 두 가지 석류를 이용해서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요리도 아니죠. 간식. 그러면 저기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리를 옮기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프랑스에서 요리를 전공해 오신 진미령 수와 프랑스에 가려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 본원 에서 이제 일기생이죠. 그렇구나. 자, 준비하실 거는요, 그냥 석류. 석류를 그냥, 요건 지금 한 개를 까놓은 거거든요. 한 개 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드시는 요거트. 요거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드실 경우에는 석류 반 개에다가 요거트 하나면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석류의 시큼함 때문에 속이 좀 쓰리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괜찮겠네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식성에 따라서 꿀을 조금 첨가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둘이 먹을 거니까 다 넣읍시다. 네네. 네, 우리 둘만 먹자고요. 저 사람도 주지 말고요. 저 사람도 그거 아까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 지금 석류 하나 깐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트. 요거는 두 개. 네. 잼 같은 그리고 저건 꿀이고요. 꿀이에요. 꿀은 반 숟갈 드셔도 되고 한 스푼 드셔도 되고. 예. 전 약간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반만 넣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석류가 너무 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국 마음대로 하실 거였군요. 원래 요리사 그래요. 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예뻐요. 색깔이 예뻐요. 색 너무 예쁘다. 제 옷 색깔은 같이 있어요, 먼저. 와, 아이고, 딸기.
그래서 네네네. 과일들은 오. 씨까지 다 먹으라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믹서에 갈면 그 석류 씨도 잘 갈려요. 아, 이제 저 먼저 주신 건가요? 저만 좀 먹겠습니다. 네. 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딸기 우유 같아. 진짜 괜찮죠? 맛있어요. 저희 앞에도 있으니까 먹어요. 그리고 약간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이게 꿀 같은 게 있어서 네. 이게 달달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요. 맛있다. 그리고 입에 씨가 섞이면 그냥 씹어서 드세요. 괜찮아요. 맞아요. 석류는 씨까지 꼭 씹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석류에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씨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 버리지 마시고 석류 드실 때 씨까지 드시면 좋은데 씨가 또 식감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방금 하셨듯이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아주 한참 좋아요. 갈면 씨도 다 갈려요. 지금 조금 씹히죠. 지금 좀 덜 갈았나 봐요. 그러니까 한참 더 갈면 돼요. 아니 이걸 보통 사람도 아니고 요리책까지 내준 이 셰프님께서 갈아주시니까 더 맛있네요. 확실히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성함이 되게 맛있을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진미령 막 이렇게 진미. 난 진미령을 맛있게 생긴 이름이라고는 처음 들어. 참신하죠. 진짜 참신하죠. 하나도 안 참신해. 미령이라 그래갖고 옛날에 진부령, 황계령 막 그랬었어요. 고개라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한동안 방송까지 중단하고 이랬다면서요. 고정하고 있었던 프로들을 거의 다 끊고 1년 동안 가서 학위를 받았어요. 거기는 저 서티피케이트 아니고 학위를 줘요. 그래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끝끝내. 그래서 혹시 호 있으세요? 호? 응? 호 지어드리기 호. 호를 지어주신다고요? 네. 산해. 산해. 산해? 아 뭐가? 산해 진미령. 뭐야 오늘? 산해 진미. 난 또 뭐 상했다는 뜻인 줄 알았어. 아니 이거 좋다. 호 산해. 괜찮네. 진미령. 예. 감사합니다. 산해 진미령 선생님께서 두 번째 가시기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 진행하고 뭐 이런 적도 있으셨지 않았어요? 제가 요리 프로그램 진행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요리 학교 다닐 때는 리포터로들 많이 다녔었는데 그것도 다 끊고 그. 요리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일 끊고 이 취미 생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취미 생활. 취미 정도가 아닌데 뭐. 일 정도가 아니었고 네. 그 학교를 그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는 뭔가 굉장히 나는 그 불란서도 요리가 굉장히 조예가 깊은 역사가 있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했고 우리나라 음식도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진미령 씨가 그 즈음에서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인데 엄청 간단 요리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 나와서 엄청 저 그게 기억이 나요. 음식이. 손님들이 집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 있잖아. 김빠진 맥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부어서 그거를 끓이면서 삼겹살을 넣어. 그러면 삼겹살 잡냄새 없어지면서 거기서 바로 건져서 손님상에 딱 내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꿀팁이네요, 정말. 네. 그거를 특별히 조미한 그 간장 뭐 소스가 있어요. 네. 거기다 같이 먹어. 거기다 이렇게 양파 이렇게 해서. 네네.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 소스는 잠깐 말씀드리면 식초 간장, 간장 2, 식초 1, 그 다음에 물 2, 다진 양파, 그 다음에 고추냉이. 그래서 이렇게 싸서 드시면 기가 막혀. 아주 맛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코너 하나 노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간식. 네. 두 번째 간식. 네, 두 번째. 네, 요리 오세요. 네네네. 네. 자, 준비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천 젤로를 만들 거니까. 그래요? 한천 젤라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겐. 예. 이거 젤라틴은 찬물에 젤라틴 5에 물 1. 1. 예. 그렇게 해서 물에다가 먼저 불려요. 네. 그래서 요걸 지금 제가 불려 놓은 거예요. 이거는 불려 놓은 거고.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건 콜라겐. 네. 콜라겐은 이제 그 20ml,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에
2g. 아, 2g. 2g. 종이컵 하나에 2g. 그리고 그 젤로 요거 한청가루는 네. 200 종이컵 하나에 4g. 아, 4g. 그거를 기본으로 하시면 아하,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석류 지금 이렇게 사다가 뜯어서 하실 수도 있고 번거롭잖아요. 네. 요즘 시내 나가면 석류 즙도 있고 주스도 있고 많아요. 그거를 요렇게 주스로 저는 준비를 해서 네. 먹거든요. 좀 따뜻하게 해서 붓고요. 그다음에 한천 제가 그 불려놓은 거 네. 그거를 넣습니다. 물량하고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막 몇 그램에 몇 그램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짜증 나거든요. 아 그렇죠. 짜증나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에 2g이다. 2g은 티스푼 반이다. 4g은 네. 티스푼 하나다. 네. 그것만 머리에 넣고 계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잘 저어줍니다. 네. 따뜻한 물에. 네. 물론 우리 한천가루 젤라틴은 네. 녹여놨죠.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넓적한 그릇에다가 그냥 예쁜 그릇에 손님 네. 오실 때는 예쁜 그릇에다가 한 냉장고에다 서너 시간 넣어놓으면 그대로 굳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내가 먹을 때에는 네. 이 아이스 트레이. 아. 네. 그럼 여기다가. 작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왜 하나만 먹어요? 몇 개씩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에다가 집어넣고 요것도 냉동이 아닙니다. 네. 냉장에다가 3, 4시간만 넣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돼요. 그럼 그거 이제 손님 앞에 한 개씩 디저트로도 좋고 집에 있을 땐 간식으로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털렁털렁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저희 앞에도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이게 네. 약간 그 소고기집에서 간? 약간 그런 느낌. 아, 이거 맛있다. 새콤하고. 네. 시원하죠. 편안한 만들기 아, 시큼, 아, 이게 시큼해가지고 입맛이 싹 도네요. 후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간식 때도 괜찮고. 그렇죠. 이게 진짜 젤리 먹을 때 느낌이랑 비슷해서 그냥 가볍게 먹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콜라겐을 넣으셨잖아요, 가루를. 그렇죠. 네. 우리가 필요한 게 또 콜라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도움이 열심히 될 드셔야 것 같아요. 돼요. 맞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조금씩 파괴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완경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급감을 하게 되거든요. 콜라겐이 급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름도 생기고요.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 같은 것들까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요즘에 좀 더 심해진다. 왜냐하면 또 콜라겐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이 피부의 적이라고 하는데 여름 내내 강한 자외선 때문에 콜라겐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가을철 자외선량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외선 피해 전에는 이제 왼쪽이에요. 굉장히 촘촘하게 섬유들이 쭉 모여 있죠. 네. 근데 자외선을 피해를 본 다음에는 콜라겐들이 많이 파괴가 돼서 저렇게 뭉텅뭉텅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게 내 피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을 겪어낸 내 피부인 거죠. 확실히 뭔가 뚝뚝 끊겨 있는 그림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나죠. 자외선에 의해서 그만큼 콜라겐 섬유가 파괴되기가 쉽다는 건데요. 문제는 갱년기를 지나간 이제 완경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호르몬 때문에도 피부가 많이 얇아져 있고 손상이 돼 있어요. 이런 피부들은 자외선에 의해서 이 손상이 가속화가 되겠죠. 건강한 피부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노화로 감소한 콜라겐은 체내에서 합성도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피부 건강에 실제로 석류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콜라겐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외선에 노출된 이제 쥐에게 이제 콜라겐을 섭취했더니 이렇게 피부 보습을 담당하는 히알루론산이 543%나 증가했고요. 네. 또 피부 콜라겐 함량 동안 이제 36%나 증가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콜라겐을 섭취한 게 아니라 석류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클레오파트라랑 양귀비랑 그리고 우리 아내도 석류를 즐겨 먹는데 그래서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미인들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바로 이 석류인 거거든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석류에는 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노화라고 하죠. 이 항노화는 항산화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세포가 노화하는 이유가 산화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폴리페놀은 말 그대로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세포의 노화를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보통 항산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 레드와인이잖아요. 네. 레드와인의 항산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지표가 있거든요. 항산화 지수가 68 정도라고 하면 이 석류 같은 경우는요. 항산화 지수가 무려 96.8이에요. 더 높은 항산화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피부에 예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시잖아요. 일단 답답하고 그렇죠. 눌리고 뾰루지가 입 주변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럴 때 이렇게 석류랑 콜라겐 같이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콜라겐 아무거나 이렇게 먹는다고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고 또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먹은 콜라겐이 3kg라도 흡수가 돼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콜라겐들, 즉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콜라겐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흡수율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콜라겐 하면 돼지 껍질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좀 고분자 콜라겐이다 보니까 흡수율이 한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류 콜라겐, 어류 콜라겐은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서 84%가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먹어도 흡수가 잘 되는 것을 먹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콜라겐을 석류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승작용이거든요. 네. 석류와 콜라겐이 영양적으로 상승 효과가 매우 큰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을 먹었어요. 이것들 우리가 흡수하면은 이것들을 우리 몸속에서 우리 콜라겐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근데 석류에 이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콜라겐과 석류를 같이 먹어야지만 우리 몸속 뭐 피부나 혈관에 있는 콜라겐들을 원활하게 재생하고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먹어봤는데 네. 아주 딱 그 트레이에 딱 해가지고 그거 한씩 뽑아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게. 굳지 않았나?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이게 이렇게 빨리 굳어요? 네. 안 굳었어요. 안 굳어요. 아직 네. 제가 저 잠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네. 저렇게 하면 잘 안 굳습니다. 아하. 왜냐면요. 실제로 이제 만드실 때 효과적으로 굳게 하려면 석류 추출액을 끓인 상태에서 젤라틴을 넣어서 녹여요. 그거를 이렇게 트레이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완벽하게 젤리처럼 굳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젤라틴이라는 단어도 쓰시고 한천이라는 단어도 쓰셨는데 네. 젤라틴은 동물성이고요. 한천은 식물성이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인터넷에서 구할 때 젤라틴을 구하시든지 맞아. 한천을 구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고요. 젤라틴은 콜라겐은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 아니 그리고 지금 기왕에 얼음통에 넣었으니까 저거를 그냥 굳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얼려서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젤리 상태가 절대 얼진 않아요. 분자들이 네, 그렇죠. 느슨하기 때문에 절대 얼리진 않고요. 저기에다가 물을 넣고 얼음을 같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겠죠. 차갑게 먹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석류가 또 여자한테도 좋지만 또 남자한테도 그렇게 좋다고 하세요. 네, 남자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마셨는데 욕심. 네, 남성의 경우 전립선 암을 예방하고 남성 성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석류 추출액을 이제 꾸준하게 섭취를 시켰더니 남성의 성기능이 50% 이상 이렇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전립선 암의 경우는 전립선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고 암세포 분화 속도가 지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석류를 남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그 외에 석류가 도움이 되는 곳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뼈 건강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뼈가 그냥 단단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뼈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미 만들어진 뼈를 녹여내는 파골세포라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어주고 파골세포는 뼈를 녹여주고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폐경기 여성분들은 이 균형이 깨지면서 뼈가 계속 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석류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골세포의 증식 자체나 활성도를 좀 억제를 시키면서 뼈가 녹는 걸 좀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암컷 쥐에게 일부러 난소를 절제해서 폐경을 유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석류 농축액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골밀도도 증가했고요. 골강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사람에게도 아무래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게다가 그 석류가 그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이제 석류가 이제 읽으면 붉잖아요. 이 붉은색이 이제 안토시아닌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 이제 세포를 회복시키고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을 또 강화시키는데요. 안토시아닌은 항바이러스 작용과 함께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이 감염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상태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저항력을 키워주는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좋은 점이 많아서 많이 먹고 싶은데 네.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먹으면 역시 안 좋겠죠. 네. 특히 이제 석류를 먹으면 갑자기 좀 위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속이 쓰리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석류가 산도가 높은 과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가 좀 약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과한 이제 그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간식. 식사를 하시고 다 간식과 간식으로. 함께 이렇게 같이 먹는 것이 좀 위를 좀 보호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슬기롭게 완경기를 이겨내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준비된 게 있죠. 네, 시청자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바로 드릴게요. 세계의 미인으로 꼽혔던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가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과일로 완경기 증상 완화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여성에게 참 좋다는 이 빨간색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유익균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현재 하단 자막에 나갈 거고요. 자막과 함께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민혁 씨 오늘 나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정보도 주셨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오늘 뭐 두 가지를 저기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네. 여러분 아시죠? 시중에 나가면 석류하고 콜라겐하고 섞인 거 쉽게 드실 수 있는 네. 거 있거든요. 그거 사서 드세요. 저도 사 먹어요. 예, 아니 덕분에 저희는 슬기로운 완경기 생활 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분 도움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9월이 시작됐는데 오늘 시작된 이 9월은 정말 좀 좋은 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8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뭐 8월도 그렇고 2020년이 계속... 다 좀 힘든 것 같아요. 9월만큼은 힘내시고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